안녕하세요. 오늘도 간상화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가죠. 정치가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상 어디가 좋길래 이분은 연세가 지금 72세고 국무총리를 한번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 협회장도 했고 굉장히 관록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이분의 얼굴 중에서 그리고 체상 중에서 어디가 좋길래 이렇게 관운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얼굴 중에서 관운이 좋은 곳을 살펴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눈이죠. 눈이 좋으면 관록도 좋고 관운도 좋고 재복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게 바로 눈입니다. 눈 외에 한 곳은 바로 이마입니다. 이마는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관운, 관록이 좋은 곳은 높은 자리죠. 그 우리 얼굴 중에서 높은 곳이 바로 이마죠. 그래서 이마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가 좋게 되면 관운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마가 좋으냐? 마치 간을 엎어놓은 듯한 이마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마가 좀 넓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고 이런 이마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과 월각이 서서야 됩니다. 일각과 월각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일각, 월각. 왼쪽이 해죠. 오른쪽이 달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솟은 이마가 관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이분의 이 이마가 국무총리를 역임할 수 있는 이마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이마를 보고 이분이 국무총리를 하겠네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확신을 하신 분은 관상에 있어서 경지에 오르신 분입니다. 이마는 나쁜 이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마 갖고 이분이 총리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역임했는지를 살펴보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에 총리가 되면 두 번째죠. 이번에 총리가 안 되더라도 이번에 이력만 봐도 이분은 상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관록궁 이마 외 다른 부위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무령관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무령관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무령을 닮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한덕수 씨 무령을 학상으로 봤습니다. 왜 학상으로 봤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상이 형상, 그러니까 외형적 특징.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학상인지 호랑이상인지 뭐 사자장이상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갖고 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겼냐면 몸이 날렵합니다. 살집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키가 큰 편입니다. 이것은 오행으로 따지면 오행은 목화수금토죠. 오행은 목화수금토입니다. 이 오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많이 쓰는 동양사상에 특히 이 철학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목형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연에 있는 나무. 지금 한참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나무는 키가 크죠?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형들은 되게 키가 크고 살집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육식의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둥글고 이마가 넓다. 여기 보시면 눈이 온화하여 선하고 맑다. 육식의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식의 눈이 아니죠? 이 하계 눈 한번 보십시오. 하계 눈이 육식의 눈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물론 뭐 개구리 같은 건 먹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사슴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렇게 피를 보고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가 가는 듯하고 길며 코가 가는 듯하며 깁니다. 입은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학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령에는 품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딱 맞고 기운이 맑고 깨끗하면 학상의 상품입니다. 아주 좋은 무령이죠. 이 학이라는 동물은 육식 동물이 아닌데도 무령관상에서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이 학상을 그래서 타고나게 되면 장관 이상을 할수 있는 그런 무령입니다. 귀함을 얻는 것이죠. 이 학상은 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귀한 관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상 상품을 타고나게 되면 장관 이상, 이렇게 총리를 할수 있는 그런 무령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씨가 학상을, 그것도 상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관훈이 따른 그런 얼굴과 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관상입니다. 정치인은 돈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명예, 이름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돈을 쫓지 마십시오.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존심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역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덕수 씨 관상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 학예상을 닮은 그런 얼굴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무령이 쉽게 판단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무령관상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혹자는 사람을 어떻게 만무령진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운명을 운운하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무령관상은 관상법에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관상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적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학문 자체는 굉장히 높은 학문입니다. 그것을 쓰는 저라든지 이 무령관상을 추구하신 분들이 잘 보냐 못 보냐 그 차이지 학문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께서 보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면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명을 잘 타고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내정자인 한덕수 씨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한덕수 씨는 무령관상, 학상이다. 학상 중에서 상품을 타고났다. 이래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갖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